안녕하세요. 다원교육 나정철 수학생입니다. 네, 여기 자료에 오타가 살짝 하나 있습니다. 예, 성장률이 300%가 아니고 올해는 700%입니다.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자, 일단 우리 아이들 중상위권 혹은 상위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최상위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래도 설명이니까 형식상으로 저희 반에 대해서 제가 두 슬라이드만 딱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모든 분들이 관심 있으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두 슬라이드만 짧게 해볼게요. 일단 우리 나정철 예비고1 하이퍼 클래스는요, 수학 1, 2까지 선행한 학생들 중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이제 정규반 미적분 1부터 들어갑니다. 월급반이에요. 그리고 특강은 공수 1, 심화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이게 목표는 당연히 이제 내신과 수능을 이제 1등급 안정적으로 받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 정규 학생은 일단 수요일 특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월수금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강 수업은 진단 테스트 없이 나는 처리 뭐지? 궁금하다 하고 들어볼 수 있는 수업인데요. 물론 1등급 목표이기 때문에 수업을 제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난이도나 과제, 테스트 난이도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후에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습관 잡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지금 작은 차이가 나중에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10시 40분까지는 참석 필수이고요. 제가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안해서 참석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과제 완성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귀가를 합니다. 이게 전체 이제 데이터 안내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 위에 두 줄은요, 공수 1, 2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방학 때는 공수 1, 이제 심화 끝내고 이제 9월 초부터 휴강을 쭉 거친 다음에 공수 2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수랑 미적분은요, 순서대로 미적 대수 순서대로 나가서 7월 19일 개강해서 두달 동안, 그 다음에 내신 이제 또 휴강을 가지고 심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 2는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미적분 2는 일단 커리큘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개념 강의로 제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신 휴강 기간에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를 안본 학교예요. 그런 학교들 많이 있죠. 그러면 이때 클리닉에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 개념 미적분 2 원하시는 분은 이때 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미적분 2는 이제 안할 거야 하시면 그때는 이제 오답 정리하는 걸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수는 주 1회 수요일, 미적분과 대수 이 고2 이상의 선행 과정은 주 2회 월금, 그리고 미적분 2는 영상과 자료로 이제 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제 설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뭐 저희 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 제가 어떤 철학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뭐 성적이 얼마나 올랐고 뭐 그런 뭐 성과적인 부분을 막 자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네이버에서 나정철 수학연구소 검색해 보셔서 만약에 제가 궁금하시다면 들어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 있죠. 혹시 아이들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수학 실력과 수행 능력으로 구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수학 실력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수학을 잘하고 수학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수업을 잘 알아먹고, 이런 것들이 수학 실력입니다. 그리고 수행 능력을 구분을 해주시면요, 굉장히 괜찮으실 겁니다. 보통은 극상위권은요, 둘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상위랑 상위권에서 극상위로 올라간 단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약간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가 특징을 좀 최대한 좀 직관적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특징을 제가 좀 객관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은 이두 개가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 설명할 건데, 이게 완전히 실력만 높고 수행력은 안 좋고 이런 케이스는 없고 섞여 있는데,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시로 말씀드릴 건데, 또그 내에서도 그 학생들 내에서도 수학의 과목별로 혹은 다른 과목은 뭐 어떤 것은 수행 능력이 좋아, 영어는 수행 능력이 좋아, 근데 수학은 실력만 좋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로는 보통은 참고로 받으신 자료에 똑같이 다 써져 있어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팔짱 끼고 보셔도 됩니다. 보통 수학 실력은요, 노력파,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해요, 모범생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교 1등 말고 한 전교 5등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모범생. 그리고 높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요, 서로 크로스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재력이 많습니다. 아직은 시험을 잘 보지 못해요.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엄마 시간 모자랐어 이런 말을 중등부에서는 안 하죠. 혹시 첫째 자녀가 고등부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혹은 입회, 입반 테스트 보시면요. 엄마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시간 모자라. 혹은 실수했어. 그런 아이들, 굉장히 모범생인데 그런 아이들은 이쪽입니다. 실력이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수행 능력 높은 친구들은요. 이런 겁니다. 약간 두뇌파, 효율이 좋아요. 딱 보면 뭔가 공부는 이만큼 했는데 시험 잘 봐요. 지금 느끼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 지금 내신 대비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 전에 몰아치기 하는데 꽤 잘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겁니다. 한 가지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이 되냐면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요. 기복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쉬우면 쉬운 대로 잘 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만큼 못 봅니다. 딱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트라인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가끔 이래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번뜩인 아이들로 막 시험을 잘 보기도 합니다. 또 희한하게도 반대로 시험이 굉장히 쉬웠는데 남들은 어려운데 엄마 막 7번 실수했어, 막 3번 실수했어. 온갖 골고루 예상하지 못한 범위를 많이 틀려줍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고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기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쪽 친구인데. 남들이 맨날 변하니까 내가 시험에 따라서 달라지나?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보통 모범생,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최근 학습 영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어떤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업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시험을 잘 못 봐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최근,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주로 어릴 때 어떤 우연의 계기로 엄마 말씀 듣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어디 해외를 갔다 왔어.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하게 돼요. 영어가 수행 능력이 좋습니다. 혹은 수학에서 유치원 때부터 수학을 좀 많이 했어요. 구문학습을 했어요. 요새도 그걸 하나요? 구문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공부를 안 해도 잘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 친구는 최근 것이 중요하고 이 친구는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보통 자발적인 경향이 있고 수동적인 경향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 되게 꾸준한 편이고 앉았다면 쭉 공부하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거 숙제 다 하면 나가서 놀게 해줄게 뭐 엄마 게임 사줄게 하게 되면 하는 뭐 되게 어릴 때 그런 아이들 많죠.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아이들이 중3부터 이게 서서히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친구들은 보통 꼼꼼한 수업, 차분한 수업을 선호하고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신기한 풀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참신한 풀이 그리고 또 쉬운 문제는 이제 또 설명 안 듣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은요. 자, 사실 근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 특징을 반대로 뒤집어줄 그냥 대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주로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요. 2회도 이상에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공부는 많이 했지만 지금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딱 공부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같은 내용이니까 이때 처음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머리 좋은 애들 못 따라가요. 그런데 두 번 이상 공부하면 이때부터 확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반대로 봐야 돼요. 그 개념을 이해했을 때 성장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수행력이 좋다 보니까 쉬운 문제, 막 기초 개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개념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이외독에서 개념에 좀 집중하게 해주시면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념이라는 것이 막 기초 개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나쁘지 않은데 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유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친구들은 너무 당연하죠. 수행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 친구들은 수학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극상위권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이제 각 학원의 전교권 뭐 최상위반 생각하시면요 둘 다 높은 아이들이고 차상위반 저희 반이죠 저희 반 차상위반 생각하시면 둘 중에 하나가 살짝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실력만 있으니까 그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실력을 늘려야죠. 이 친구들은 이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습관을 들여서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아이들을 분류하고 진단을 했을 때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사이 있던 아이들이 그래도 최상위권으로 그래서 지금 내신으로 치면 그러니까 지금 말고 우리 아이들 내신으로 치면 한 2등급 정도 있던 아이들을 1등급으로 1등급보다 더 안정적인 한 5% 6% 정도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 심화 수업에서 하는 겁니다. 이걸 맞춰가지고 저희 반은 4가지가 구성돼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저희 반 마무리입니다. 심화 수업은요 이제 개념, 이론, 발상, 심화, 문풀 4가지를 갖다가 다 골고루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개념은요. 교과를 구성하는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풀이 이론은 이제 이렇게 유형. 그러니까 저희 반에서는 키 아이디어 리마인드라고 쓰는데 이제 문제별로 이것은 뭐 미분이 뭐냐, 적분이 뭐냐 이거라면 그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이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은 발상법. 사실 이것이 좀 더 이제 수행력을 길러주는 거죠.
꾸준히만 했던 아이들을 확 점수를 뛰게 만드는 발상법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가능한 기술들. 그러니까 A유형, B유형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연습을 해야겠죠. 심화 문제 풀이는 이제 내신 심화 난이도까지 끝머리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극상의 반이든 저희 반처럼 최상의 반이든 좀 뭐 중상의 반이든 결국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맞출 것인가. 제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잘 맞춰줍니다. 꼼꼼하게 좀 생겼죠,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반은요, 정착하는 절반,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 학생과 호흡하며 이끌어주고 수학에 흥미를 붙여주는 만족도 최상의 수업이라는 것으로 부모님께서도 이제 제게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저희 반은 이 네 가지가 그 예사로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적 향상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중3 같은 경우는 내신 말고요. 레벨 테스트 막 어디 있잖아요. 깊은 학원 이런 데 가면 테스트 보잖아요. 거기서 보면 레벨 아주 잘 성장합니다. 고등 내신, 고등학생들을 전 더 좋아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1회 4번이나 시험 보니까 저희 반에서 성적 오르는 게 잘 보이죠. 그래서 고등학생 반은 굉장히 반이 빨리 커집니다. 중간 하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건데 중 21년 때 제가 중3을 처음 두 번째인가 했었는데 이때 이제 아무도 안 나갔어요. 한 7개월 수업하면서. 그리고 이때는 내신을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한 명 나갔어요. 1% 맞죠.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해서 나간 학생이 매우 소수라는 겁니다. 성장률 올해는 좀 저도 과분하게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저희 반 인원을 맞춰보실래요? 지금 고1반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좀 더 남습니다. 고2반은 좀 과분하게도 한 70여 명까지 커졌습니다. 고3반 다시 좀 30명 정도 작고요. 그리고 중3반은 몇 명일까요? 20명입니다. 딱 좋습니다. 중3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이렇게 많이 늘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상담실과 잘 조율해서 이 정도 인원수로.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제가 지진한 설명해 드릴 때는 우리 반 한 뭐 아직 없습니다 했고, 그 다음엔 우리 반 10명입니다. 딱 좋아요 했었고, 그 다음엔 15명입니다. 1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명 정도로 해서 아마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일부러 이렇게 막 제한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한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통과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들어와서 아마도 계속 하는 친구들 위주로 같이 수업을 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상위권 만족도 좋습니다. 수업이랑 관리 잘 이루어지고요. 수업 끝나고 제가 나는 고1, 고2 되면 애들이 많아지지만 중3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나랑 직접 하자. 이런 마인드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같이 클리닉 가세요. 수업과 관리를 접목해서 상위권을 극상위권으로. 아주 보람찬 일이죠. 학습 방향 잡겠습니다.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것을 좀 보고 드릴게요. 우리 같이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실력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 문제집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 주요 문항 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약점, 취약, 개인별 자료를 또 잘 만들어서 12번이 나갔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보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건 수룩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대충 구성된 게 아니고 저희 나정철 반에는 굉장히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팀에서 이걸 관리를 합니다. 자료를. 그래서 이게 뭐 조그매 보이지만 이 조그만 거 확대한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자료가 거의 2763문항이더라고요. 공수는 1253문항입니다. 개인별로 보관을 해서 이거를 잘 분석해서 이번에 이제 심화 과정 때는 기존 멤버들이 대부분이고 뭐 신규 멤버 보통 한두 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다시 심화 수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꾸려서 제가 확실하게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7월부터 11월은 이제 한 3달 4달 남았죠. 7, 8, 9, 10, 11월 5달인데 내신 중학 빼면요. 그래서 몇 문항을 할지 모르겠으나 역시 개인별로 잘 케어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정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장거리 관리까지 저희 반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외대부고 반 학생입니다. 제가 주로 고1, 2, 3 외대부고 학생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2, 30명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상담, 과제, 그리고 데이터 관리 잘 하고요. 이것도 제가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상담하는 조교팀이 있고 또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는 팀이 있고 해서 제가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저도 열심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스마트하게 움직인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관리도 하고 장거리 관리까지 해서 온라인 담당팀에서 매시간 답변을 해줍니다. 재연협 참석 수업이라고 이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교사하던 시절에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학원 가야지 해가지고 카메라 틀어놓고 손으로 이제 개인 참석하듯이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혼자 만들어놔서 그 요새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나 뭐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수학의 정석 다시 펴서 읽어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좀 특이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지수함수를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 지수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로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는 능력은
조금 아이들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옛날에 비해서. 하지만 딱그 아이디어 하나씩을 전달했을 때그 원포인트를 알아먹는 능력은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걸 맞춰가지고 10분짜리 뭐 9분짜리 조그만 영상으로 또 요새 아이들에 맞게 개인 재생 목록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또 보통 고1 이후부터는 더 만족도가 높은데요. 수업 끝나면 바로 복습 영상도 갑니다. 또 요새 애들은 그또 스마트하긴 한데 또 참을성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영상을 바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끝나면 1분 뒤에 갑니다. 수업 10시 끝나면 10시 1분에 바로 자러 갑니다. 요새 애들 맞게. 또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66번 다시 듣고 싶으면 또 찾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쌤들이 딱 링크를 보내면 클릭하면 66번 바로 넘어갑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뭐 아이들이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환경만 딱 갖춰지면요 애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에 맞게 잘 이해된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아이들이 뭔가 불편해 이런 일 없이 깔끔하게 잘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좌표찍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모두 끝났고요. 딱 15분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수업 끝나고, 아니 수업이죠. 설명회 끝나고 수업 시간에 만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원교육 나정철 수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